안녕하세요, 려덕입니다. 이번 영상에선 그 이름마저 찬란한 NZXT의 H510 엘리트 케이스를 리뷰해 볼 거예요. 가격이 22만원인데 겁나 비싸죠. 이게 브랜드 이름값이랑 감성의 그 까옥값이 많이 껴있는데 성능은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? 먼저 케이스의 외형부터 보겠습니다. NZXT H510 엘리트는 너비가 210mm, 깊이가 428mm, 높이가 460mm의 미들타워 케이스로 앞뒤로 아주 약간 긴 느낌이 드는 적당한 크기의 제품입니다. 전면 강화유리와 돌출부 없이 매끈하게 이어진 이 외형에서 묻어나오는 미친 듯한 깔끔함에 많은 분들이 눈이 돌아가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특히 이 강화유리를 기점으로 위아래가 갈라지는 이 디자인은 저도 정말로 좋아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는 강화유리로 막혀 있습니다. 예쁜 디자인과 내부 쿨링 둘 다 잡기는 역시나 힘들죠. 그래도 최소한의 공기 흡입을 위해서 이 우측 패널과 그리고 이 하단부 쪽,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 조그맣게? 여기에다가 이제 흡입구를 만들어 놨어요. 당연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먼지 필터는 다 있습니다. 상단부는 역시 NZXT의 깔끔함 그 자체입니다. 아이오 포트도 USB 3.1 그리고 전원 버튼 그리고 3.1 C타입 오디오 단자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이 별도로 오디오를 연결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Y타입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좌측면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요. 강화유리 위에 바로 이 나사를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강화유리 안쪽에 이 철 프레임을 덧대고 케이스 후면에서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방식입니다.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우측 패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위쪽에 공기 흡입구가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고요. 떨림음이나 이런 거는 있어요. 근데 이게 떨림음이 뭐 약하지도 않고 요 뭔가 유격이 안 맞아가지고 떨리는 것 같은? 이거 봐. 여기랑 여기랑 다르잖아. 이 울림음이 있어요. 그리고 후면부는 모든 PCI 가드가 재활용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. 감성값이 엄청난 케이스인 만큼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세워서 장착할 수 있게 슬롯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동이 가능한 하드베이가 보이고요. 이 슬라이드 방식으로 탈착이 가능한 파워베이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공기 흡입구 이 타공 처리가 되어 있고요. 먼지 필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이 꼼꼼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섬세해. 이제 외형은 대강 살펴본 것 같은데요. 이제 옆판을 까고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NZXT H510 엘리트 케이스는 미니 ITX부터 ATX까지 지원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뒤쪽 하드베이 안에 들어있는 요 부자재 박스, 요 박스에는 전면 입출력 포트 사용을 위해 필요한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강화유리 쪽 셰시 내부에는 지금 여기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 LED 스트립바까지 달려있어가지고요. 와, 그냥 튜닝용으로는 지대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전면부에는 두 개의 거대한 140mm RGB2 쿨링팬이 박혀있고요. 그리고 요 상단 쪽에는 RGB가 없는 140mm 펜 하나, 그리고 후면에도 RGB가 없는 120mm 펜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한 가지 재미있는 기믹으로 요 전면부에 펜이 장착된 이 부분은 요 손나사를 통해서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펜을 교체하거나 라디에이터를 달아야 할 때 굉장히 쉽게 장착을 할 수 있겠죠. 라디에이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순행 확장성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방금 보신 요 분리가 가능한 요 부분, 요 전면부에 240mm, 280mm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수 있고요. 후면부에는 120mm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요 셰시에 붙어 있는 요 스틸 커버 때문에 전면부 장착 시 호스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해요. 이런 경우는 요 커버를 분리해 주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공랭 CPU 쿨러 최대 높이는 165mm까지,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368mm까지로 적당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전면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라디에이터를 달게 되면 그 라디에이터 두께만큼 그래픽 카드 장착 길이가 줄어들겠죠. 그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. 이제 선정리 공간을 한번 볼 건데요. 요게 또 예술입니다. 구성이 좀 알차다고 해야 될까요? 먼저 위쪽에 보이는 요 박스는 NZXT의 스마트 디바이스 V2 컨트롤러인데, 이게 이제 전용 소프트웨어로 윈도우 상에서 펜속이나 RGB 효과 등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예요. 이런 것도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니까 저까지 조금은 솔깃하네요. 좋아, 잘 만들었어. 그리고 이 선정리 공간의 깊이도 적당하고요. 이 메인보드 쪽 요 타공을 따라서 선정리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홀과 가이드들이 배치되어 있고,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굵직한 선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벨크로까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서 나옵니다. 굉장히 사치스러운데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. 아, 지르고 싶다. 지르고 싶어.
이제 마지막으로 저장장치 확장부를 볼게요. 이 메인보드 쪽 뒤편에 SSD 장착부가 하나, 여기 하나, 총 두 개가 있고요. 그리고 하드랑 SSD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 멀티베이에 하드를 장착하시면 하나, 둘, 세 개, 그리고 SSD를 장착하실 경우 하드 하나, 하드 두 개, SSD 하나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. 이제 전반적으로 케이스를 살펴보는 건 마무리가 됐는데요. 이제 요 녀석은 조금 비싼 제품이니까 한번 조립을 해가지고 어떤 모습일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NZXT는 NZXT만의 감성과 디자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지만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브랜드예요. 오늘 소개해드린 H510 엘리트 케이스만 해도 샵다나와 최저가 기준 22만원짜리 케이스예요. 22만원이면요 순댓국에서 파는 수육국밥 36.6그릇이에요 거의 뭐 하루에 한 그릇씩 먹는다고 해도 한 달하고 일주일을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죠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케이스 괜찮은 것 같아요. 케이스 디자인도 그렇고 내부 기믹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왜 그 맛있는 국밥 36.6그릇을 포기하고 이 케이스를 고르시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저라면 국밥을 먹겠어요. 이 제품은 전면이 광활유로 막혀있는 만큼 쿨링에서는 불리하지만 전반적인 만듦새, 디자인, 소프트웨어와 연동된 그 펜컨과 내부 선정리 공간 구성, 기타 기믹 등을 고려하면 튜닝용 케이스를 찾으시는 분들에겐 한 가지 선택지로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00만원에서 한 150만원 요 사이에서 본체를 구성하실 때 이런 케이스 사시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. 차라리 이런 케이스에다가 투자할 돈으로 그래픽카드나 CPU 한두 단계 정도 올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성능적인 측면으로 조금 더 많은 것을 취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. 그렇잖아요. 이 가격대에서 케이스에다 투자하는 것보다 성능 올리는 게 낫잖아요. 그러니까 미친 짓거리 하지 마.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PC 성능에 투자하세요. 아시겠어요?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